이번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김미경 구청장과 경쟁했던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현찬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서울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 은평구청장 후보 단수공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200여 상자를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구청장의 해명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수 공천이라는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에 대한 은평구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의 경선 기회를 박탈하며 김 청장을 단수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5일 기자회견에는 장창익 예비후보도 참석했는데요. 장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문전 옥답인 은평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현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주민 5,4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